두 번째 키워드 네 뽑아볼게요. 아, 그 전까지는 사실은 희문 씨의 이런 시도 전까지는 경기 민요 하시는 분들이 혹은 국악 하시는 분들이 파격적으로 춤을 춘다? 이거 사실은 좀 보지 못했던 광경들 아닌가요? 시도하지 않았던 모습들 아닌가요? 모르겠어요. 뭐 어디선가 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좀 유난스럽게 계속 뭐 제가 그 가르치는 또 어머니들도 계신데 쑥시스터즈라고 그분들도 춤을 추어야 했으니까요. 공연 마지막에 나와서 네. 했었죠. 그러니까. 네, 제가 다 봤어요. 아무튼 그래서 저는 네. 그러니까 저를 알게 된 어떤 뮤지션들이나 아티스트들이나 네.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저를 뭐 통해서든 뭐 어떻게 어떤 작업을 통해서든 네. 그 경기 소리, 경기 민요 이런 이 장르의 어떤 매력을 알게 돼서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뭔가를 다른 작업을 또 생각하게끔 하는 게 저는 약간 좀 목적이 있었던 네.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파격적인 모습들을 하고 이제 나왔잖아요.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건 정말 대박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반대쪽에서는 아 전통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무게감 떨어지게 저런 걸 하나라는 시선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런데 일단은 뭐 저는 주위에서 그렇게 대놓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으니까 대놓고 얘기하면 찾아갈 거죠. 아니요,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. 아 진짜. 네. 그리고 대놓고 얘기해도 뭐 그냥 그래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.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. 네, 저 진짜 신경을 안 써요.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어쩔 땐 아 이거 너무한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남들은 어떻겠어요.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입장인데 우리 원석이는 진짜로 뭐 처음부터 이제 이러지 않았거든요. 진짜 못 그랬어요. 와가지고 뭐 자기는 백바지도 아니고 봤대요. 그런 애한테 원피스 레이스를 입히고 막 그렇게 하니까 진짜 힘들어했어요. 처음에 와가지고. 네. 제가 진짜 미안해. 그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일반 옷을 입고 있잖아요. 네. 이 모습 보면 스스로가 보이잖아요. 나 이런 사람이에요거든. 지금 단추를 끝까지 이렇게 채워놨잖아요. 나 말도 못하게 단정한 사람이거든요. 이제 이거와 그리고 2대8로 딱 이렇게 단정하게 넘겨가지고 그야말로 오늘따라 왜 저런 거야? 모범생의 어떤 진짜 딱 스탠다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에게 스타킹 신기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. 처음에 그 잡에서 입었던 의상이 네. 그 웨딩드레스 같은 하얀 레이스 있잖아요. 네. 근데 위에는 여긴 쫙 붙고 여기 긴팔이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추추처럼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이렇게 짧은데 그래서 막 집어 던졌어요. 아~ 이걸 위에는 망사였거든요. 그러면 그 씽씽에 좀 미리 알아서 좀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같은 건 없으셨나요? 저 뭐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해 두 분이 유명해지기도 했고 네. 워낙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잖아요. 그래서 뭐 부럽기도 하고 잘 돼서 너무 좋은데 네. 저는 사실 성격상 그거를 제가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네. 만약에 제가 군대 안 가고 그때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도 했을지 안 했을지 제가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.